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 들어왔어? 응. Hello, hi guys. 안녕하세요. 어제 저랑 유겸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 사람씩 좀 불러볼까 일단 하고 있거든요. Yes. 지금 정신없는 한 명이 장난치고 있어요. 자, 모실게요. 자, 영재 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씨, 나 머리 왜 이래? 우리 왜 이렇게 바보들 같아?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혹시 삽살기 아니세요? 네, 맞아요. 삽살기 여기 있어요. 오늘따라 되게 대형견 같네요. 자, 오늘은 무슨... 따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케이. 네. 형 오늘따라 깐달걀 같네요. 네. 깐달걀. 네, 달걀. 아, 아까 혹시 내가 삶은 달걀 먹었으면 달걀 오늘 많이 싸서 먹더라고요. 여러분들 해야죠. 맞아요. 저희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곧 볼 수 있어요, 저희. Yes. Yes, sure. 어, 그 옷 많이 들어봤네. 네, 완전 옛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Yes, sure. Yes, sure. 민재 씨 최근에까지 뭐 했어요? 저 최근까지는 저는 드라마 촬영하고요. 아이돌 라디오를 끝내고. 혹시 최근 그 아, 어떤 설정인지 나왔어요? 어떤 설정인지요? 네. 어,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떡볶이 그룹 회장 아들이에요. 아, 떡볶이 그룹. 와, 돈 많은 직업 아니에요? 전 한 번도 돈 많은 집안 아니었고. 아, 아, 진짜? 저 진짜 돈 많은 집안이에요. 저도 금수저 다음에 해보는 거예요. 호주의 그 떡볶이 그룹 회장 아들. 오, 그 호주? 잠깐만, 네. 갓세븐은 스포가 시작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멈춰요. 아, 맞아요. 이러다 우리 앨범 스포까지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팬들은 그걸 원하시지만? 원하실지만? 그럼 또 얘기한다고. 어, 진영 씨, 여기까지는 조금. 뭐 댓글 한번 볼까요? 봐주세요. 아니 형 진짜 그 글씨 진짜 작게 해놓고 산다. 나 안 보이는데? 예리자 형 휴대폰인데 눈이 좋으신가 봐요. 너무 보고 싶었대요. 아니 괜찮아, 지금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가까이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밥은 먹었나요? 네. 아니 그쪽 말고 그 대신 대다 원래 이렇게 브이앱캠 되게 말이 없어요 둘 다? 아니요. 아, 어제 우리 말을 많이 해서 네. 오늘 너 얘기 많이 시키고. 아, 얘기를 그럼 좀 시켜주세요. 뭔가 이렇게 뭐 설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약간 아니, 그 DJ셨는데. 네, 그러려고 말을 이제 하려고 알아서 하는데. 말 잘할 거 아니에요. 아, 말 잘하죠. 말 잘하는데 이제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저는 이제 혼자 써드는 거 굉장히 잘해요. 이제 오늘 연습 어땠어요, 여러분들? 연습 쉽지 않았어.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그냥 팬분들은 너네 둘 머리 지금 보고 알았을 거야. 아, 진짜. 네. 이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았게 됐고, 춤도 오랜만에 추니까 진짜 힘이 들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다시 이제 재충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알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봤어요. 쉬는 시간인데도 계속해서 하고 연습하고. 진짜 머리 안 들어와서 계속 막 계속 틀고 계속 안무가랑 붙잡고 막 그러고 있어. 밥 먹을 때도 막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막. 밥 먹을 때도 먹으면서 한 숟갈 먹고. 근데 오늘 유난히 저희가 그 다사다난했어요 오늘. 양이 많았어요. 아, 그래. 되게 배울 양이. 그리고 그 뭔가 좀 바뀌는 것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어제보다 이제 몸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약간 몸살 나는 느낌. 갑자기 오랜만에 추니까. 근데 이러고 또 하루 쉬고 하면 되게 가볍다. 맞아. 또 차라리 다 기억나 이제. 이제 한번 이렇게 아파야 사람이 그래야지. 성장하게 되는 거. 그래야지. 어, 명언 하나 나왔네요. 아프니까 성장의 아이콘?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 그거를 비튼 거지. 아프니까 성장이다. 아프니까 성장이다. 이렇게 비틀었어. 트위스트.
뭐 뭐야? 아니야. 뭐 뭐야? 아니, 오랜만에 그거 할까 했는데 뭔데? 순간 민망했어. 뭐 뭐? 해도 되나? 아 해도 되 되긴 하지. 아 그래? 어, 해줘. 아니 아니야. 그냥 유경이가 부끄러울 뿐이야. 맞아 나 혼자만. 아 오랜만에 아 태어날 뻔했는데 약간 아직 그 우리 또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오케이 이것도 듣고 싶어. 오 유경이 버전. 오랜만. 아 이거 나중에다 나중에 해드릴게. 컴백하고 하자. 텐션 좀 올라오면 해줘. 컴백하고 해드릴게 내가.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아 오늘 그 뭐야 아 진짜 뭐 아 말을 까먹었어. 다음에 얘기하자. 네. 편할 때 얘기해. 밥 다 챙겨 먹었죠? 지금 몇 시? 아 시간이 없네. 요즘 연우 왜요? 요즘 아주 연기하던 애들. 아니 그게 아니야. 연기력이 많이 늘었어요. 웃기려고 일부러. 아, 웃기려고 일부러. 좋았어요, 좋았어요. 지금 10시 3분인데 여러분들 혹시 밥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영재 형의 마음이요. 오 깜짝아. 마음 듣기 전까지 깜짝 놀랐어. 오케이. 왜? 왜? 어. 외국어로. 외국어로. Hello guys, I'm 영재 and 진영 and 유겸. 유겸 and with manager 형. 오케이. 이렇게. 니혼고대. 니혼고대. 야 호고와 연재 또 진영 유겸 이전이 또 마니저상. 가 います. 코코와 도코 데스카. 코코와 어 JYP의 사오크 데스. 아, 사오크 데스. JYP의 뉴 사오크. 아, 하이. 어, 하이. 코코와 보컬 룸. 보컬 룸 데스. 하이. 민나와 어 이마 공항 타베마시다카? 노 토크 오. 다 오랜만에 일본 하려고 하니까 그 패치가 안 돼. 막 나와요. 해드신 분들 맛있게 드세요. 아이스가 뭐라고 했는데 요 Are you guys yet eat 이럴라는데 Did you eat 이럴라는데 알아가서 완전 외국어가 쉬다가 하면 뭔가 머리는 있어. 네. 여기서 이렇게 머리 있는데 이게 발음이 이렇게 돼요. 뭔지 알죠? 유겸이가 알려줘. 외국식 인사법 있어. 왜 좀 뭔데? 썸해. 아 썸해. 괜찮아. 아, 나 나한테 준 줄 알고. 나 이게 손보다는 두려워하더라. 그런 거. 아 원래 형이 하는 거였어. 아니 형한테. 아 그래. 나한테 준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두피가 깨끗하시네요. 아, 예, 예. 지금 머리가 숨을게요. Say 올라 해달래요. 올라 올라 올라. Say hi to India. Hi India. Say hi to Brazil. Say hi to Brazil. 스포일러 주세요. 아, 내가 어제 했어 좀. 뭔데? 우리 다 해서 지금 뭐 했어? 난 거 경고 먹었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이춤. 아, 아 하트. 이번에 저희가 컴백할 곡은요. 매니저가 지금 떨고 있다. 이번에 저희가 컴백할 곡은요. 피아노예요.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 피아노가 있길래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니, 이거 여러분 이것도 몰라요? 피아노를 이렇게 잠깐만. 최영재, 최영재. 아니 여기 여기. 아니 그거 여기. 몰라. 아, 선생님 그 몰라. 올라. 올라 올라. 미솔 아닌데요? 미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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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노래 불러줘. I've been so many places
슬퍼요. 아 뭐지? 아 우리 노래? 네. 너 이제 곧 불려간다 이제.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저희 어제 슬퍼하려다가 이제 진영 씨 거기까지는 위험해. 아 진짜? 네. 그럼 나 그거 방금 장난이야. 장난. 그 매니저 형 이제 내일 이제 그런다. 아 이제 아, 인사하래요. 아~ 더 이상 저희가 하다가 사고 칠까봐 막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 미안해요. 아 나 진짜 카톡 온 줄 알았어. 회사 사람한테 그만하라고 약간 스포일러 그만하라고 카톡 온 줄 알고 와 진짜 나 망했다 약간. 아 네 일단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괜히 더 있다가 그 그럴 것 같아요. 영재 후덜덜.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형 혹시 이대로 꺼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어 인사는 해야지 일단. 아니 이대로 가는 거야. 아, 이대로 끝나는 거야? 이대로 끝나는 거야. 바이바이스.